세 가지의 카드를 뽑으셨는데 요 카드는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을 봐주는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 주니퍼 카드를 먼저 뽑으셨는데 네. 이 주니퍼 카드는 여기 항아리 보이시잖아요. 네. 이 항아리에 모든 그 물질을 채우든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채우든지 간에 안에 항아리의 그릇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내고 그 안에다 새로운 걸 채워야지 그게 안정적으로 채워지잖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워내지 못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채웠다는 과거에 채워왔다는 그런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비워내지 못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현재에서는 마인드가 그렇구나. 약간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현재라 그래서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뭐 며칠 전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현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비워내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는 부정적인 마음을 또 갖고 있고 긍정적으로 심리를 조금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일이 점점 잘 풀린다는 얘기인데 긍정적이게요? 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뭐 긍정적인. 지적질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적질? 자기 스스로한테도 마찬가지고 상대방한테도 마찬가지고 투덜거린다든지 이런 마음 자체가 부정적이잖아요. 그거를 긍정으로 조금 돌려서 생각을 좀 하면 이거는 열정의 카드이기도 해요. 자스민은 색깔 자체가 빨간색을 입고 무도회를 이렇게 막 하는 약간 그런 카드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열정을 갖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워낼 거는 비워내고 마음에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카드를 뽑으신 거예요. 아, 네. 근데 오늘 부정적인 그런 게 있긴 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누구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했거든요. 네. 찝찝한 거예요. 잘못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괜찮다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을 다시 보는 게 찝찝한 거예요. 보신 건 아니고요, 다시? 네,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볼 일이 있는데 찝찝해서 안 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그 사람 안 보겠다 딱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안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냥 무언가가 찝찝한 거죠. 그냥 약간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러워지기를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 사람을 피해야지 보지 말아야지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나도 풀어지고 상대방도 풀어지겠지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어요. 네, 네. 그런 네네.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7장의 카드를 다시 7장이요? 네. 근데 얘를 다시 꺾을게요.